바다치유하고 핏빛기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템플이에요. 보이죠? 이 코어 때 제가 포텐 엄청 터진다 그랬죠?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어떻게 하면은 3대 200이라고? 에이 3대 존나 치지. 나 3대 500은 조금 힘들고 3대 500 치는 사람 한 대 칠 순 있어. 3대 500 치는 사람 싸대기 한 대 칠 수 있지.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? 노노 여기 가야지. 1.4 공격! 다들 공격! 미니언들 집중 공격! 집중 포화! 왜 안 때려? 왜 때리다 말어? 에잉? 못우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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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못우게 하면 못 먹게 할 수 있어. 그렇지 그렇지. 놓쳤어 놓쳤어 놓쳤어. 미포는 길게 하면 빡세게 하면 안 돼. 이거 아 이거 직공미포면 딜교면 빡세게 되는데 요거는 진짜 후반보고 하는 거라 맞딜 진짜 약하고 한방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되고 그냥 계속 이거 삥 뜨는 것만 존나 해야 돼. 이게 되게 약해. 이게 제가 오늘 도병미포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. 도병미포는 이지리얼처럼 해야 돼. 진짜 삥 뜨듯이. 장점은 이제 워낙에 이제 애초에 라인전이 세다 보니까 도벽을 들고 해도 라인전이 좀 강하다는 거? 이즈리얼보다는? 근데 맞딜 절대 하면 안 돼. 맞딜 하는 순간 그냥 끝이야. 그냥 절대 못 이겨 맞딜. 계속 그냥 삥만 계속 뜨는 거야. 그냥 삥 뜯고 템 나오면 집가 사오고. 아 전략적으로 가야지 친구들아. 삥 존나 뜯잖아 이거. 애들이 아, 약해 약해. 따진 못해. 이 정도면 됐지 뭐. 삥만 이렇게 뜯는 거야. 이거 이기면 진짜 좋은데 라인전 세서 또 라인전도 이길만해. 근데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기냐면은 천천히 이겨야지. 이걸 한 방에 이기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. 절대 얘는 한 방에 이길 수가 없어. 구조적으로 맞딜이 진짜 약합니다. 애초에 직공 들고 맞딜해도 웬만한 애들한테 저 카이사가 막 치고 들어와서 막 때리잖아? 그럼 직공 들고 맞딜을 진단 말이야. 그래서 직공에 몰락까지 가는 거야. 맞딜 이기려고. 그럼 보완이 되거든. 근데 요거는 정수 나올 때, 그니까 첫 기한 가가지고 BF만 사오는데 삥 뜯어서. 그다음부터는 그래 좀 세지고, 궁으로 먹고 살다가 정수 인피 뽑고 이제 그때부터 엄청 세지는 거지. 전성기 오는 거지. 템 다 팔아 그냥. BF 뽑아야 돼. 무조건 정수 인피. 무조건. 정수 인피 나오면은 몰랑 요음 나왔을 때랑 딜은 차원이 다릅니다. 진짜로 확실히 세요. 치명타 하면은 W 공습 버프 받고 때리면은 확실히 진짜 살벌하게 세긴 해. 근데 그전까지 이제 좀 잘 버텨주냐? 버티는 것도 아니야 사실. 얘가 라인전이 세가지고 웬만하면 또 라인전이 이기니까 버티는 것도 아니지. 떼가지고 지금 좋아요 도병 미포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 스타일이 도병 미포보다는 직공 몰랑 미포를 좀 더 선호하니까. 아 이거 좀 아쉬운데? 오리아나가 그냥 가버려가지고 버틸 수 있나봐. 이거는 진짜 아쉽다. 아 오리아나 이걸 그냥 가네 그냥. 와 진짜 매정하다 진짜. 그냥 외면해버리네 이거를. 풀을 좀 늦게 쓰긴 했어 내가 잡을 것 같아서. 교전할 때 패시브 최대한 이용해주면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때려주고 최대한 큐 튕길 수 있도록 날려주면서. 큐 튕기면은 큐스네한테 평타 한 대 더 때려도 패시브 두 번 들어가니까. 그니까 평 Q 하면서 뒤에 딱 맞으면은 또 평 때리면 평평평 해가지고 바로 3명 때리면서 패시브 3명 다 들어가자.
집 가는 쓰레쉬 이용해가지고 길교환하기. 너 큐 3개만 찍고 더 찍으면 안됩니다 아닌들. 큐 3개만 찍고 그 다음부터 더블 찍어야 돼. 왜냐면 W 빨리 찍어야 카이팅 할 수 있어. 이거 라인전 전용이야. 이거 도벽 지금 380원. 이거 지금 좋아요. 예, 밑보 자체가 지금 승률이 2등이에요 1등이 애쉬고. 근데 2등까지 올린게 이제 직공몰락도 있는데 이거 도벽이 지금 승률이 더 높아요 님들. 아, 이거 꿀빠실 분들 하세요. 그 몰락 직공몰락 밑보는 그 난이도가 되게 높아.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낮아요. 되게 쉬워. 무조건 그냥 이것만 기억해. 두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번째가 라인전에서 무리하지 않는거. 그냥 치고 빠지고 그리고 두번째가 한타 할 때 웬만하면은 CC 올라가는 애한테 성공 무조건 받고 시작해. 한 명이어도 걔가 한 명이더라도 무조건 성공 받고 시작하셔. 왜냐면은 카이팅 하다 중간에 궁 쓸 타이밍이 잘 안 나와. 궁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게 이득입니다. 수호자 빼주고 2가 버프 됐으니까 기본 콤보는 2R이에요 2R. 그리고 CC 안 걸려도 그냥 2R 바로 박아도 돼요 그냥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아도 돼요 그냥. 보이죠? 킬각 나오는 거. 그러니까 CC가 들어가면 무조건 킬이고 안 들어가도 뚜벅이들은 그냥 박아도 돼요 그냥. 그거 웬만하면 킬각도 나와. 왜냐면 E가 버프돼가지고 E 맞으면은 정확히 가운데 들어가자. 만약에 쟤네가 멍 때리고 있을 때 가운데 정확히 들어가면 무조건 킬각 나와요. E가 버프돼가지고 슬로우가 강해졌습니다. 아 이거 씨 피하고 때리려 그랬는데 실패했네. 징수 궁 날라오는 거 아니야? 도주하자. 어 누가 맞아도 죽는다 이거는. 씨발 이거 눈치싸움 좀 오지게 해야겠다. 이거 도망가 씨발. 근데 나 이거 힐 있는데 이거 부시해서 한번? 궁 졌다 날렸는데? 확실히 몰락에 비해 안 좋아. 몰락은 피가 조금 까지면은 바로 흡혈이 되거든요. 그리고 다른 원딜들보다 흡혈이 빨라. 왜냐면은 패시브가 있으니까. 뭐 확실히 라인전이 몰락 직공 몰락보다 안 좋아. 확실히 그건 맞아. 후반을 보는 거니까 룬을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. 핏빛기라고 과다치고. 왜냐면 얘는 승전보를 터트릴 그런 일이 없어. 웬만하면은 줄타기보다는 완벽한 각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핏빛기를 무조건 가야 돼. 무조건 민첩하면 절대 안 돼. 무조건 핏빛기. 왜냐면은 패시브 때문에 흡혈량이 어마어마해. 진짜로 어마어마합니다 흡혈량이. 그냥 흡혈 때문에 안 가도 그거로 인해서 과다치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무조건. 아 나는 직공을 선호하지. 근데 도벽도 요즘 뜨니까 이게 난이도가 쉽거든요 이게. 어 흡혈템 안 가고 핏빛길만 찍어도 흡혈 진짜 잘 돼 패시브 때문에. 장난 아니지. 이건 좀 아쉽다. 근데 내가 궁을 쓰지 말걸 그랬다. 라칸 어차피 튀는 거라 쓰면 안 됐는데. 이왕 그랩 한 거 한번 써가지고 피 깎아주면 좋지 뭐. 쓸려서 뒤져버렸네 그냥. 아 초용이네 나이스. 이 코어부터 진짜 세거든요. 이 코어 전까지는 도벽으로 파밍만. 돈 나쁘지 않지 뭐. 도벽 500원 벌었네. 확실히 이 초반 이 포텐 터지는 건 없네 확실히. 몰락에 비해서 없어 확실히. 근데 이 코어 때 포텐이 어마어마하지. 그거 보고 가는 거지. 몰락은 초반 포텐은 터지는데 이 코어부터 살짝 약해지지. 아 패시브 평타 강화시키는 거요. 대신 똑같은데 또 때리면 안 터져요. 번갈아 가면서 쳐야 돼. 몇배 때 안 가는데 흡혈량 보이죠? 많이 되는 거. 아 Q를 내가 4개 찍었네. 이거 바로 W 찍어야 돼요. 3만 찍고 3개만 찍고. 팀워 꼬리곡이네 아이디가. 팀워하는 애들은 뭔가 아이디가 다 뭔가
이것도 정글이 안 봐주려나 탑? 공속 나쁘지 않다. 방전사 가니까. 내가 질 것 같았어. 묵직함이 있어 확실히. 한방 한방이 묵직함이 있네. 묵직함이 있어 확실히. 인피 나오죠 이제? 도벽 700원. 도벽이 생각보다 많이 뿌려져. 이게 진짜로 탁세이. 요거 3코어로 이제 공수탱 가도 되는데 좀 묵직하게 이제 카이팅 하려면은 W 많이 찍어주면. 나 모르고 또 Q 찍었네 이런 씨. W 찍으면 공속이 80%인가 올라가는 걸로 알거든요. 되게 많이 올라가. 그래서 여기 바로 피바라기 올려줘도 돼요. 과다 치유하고 핏빛기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템플이에요. 보이죠? 2코어 때 제가 포텐 엄청 커진다 그랬죠? 성장 차이가 좀 난 것도 있는데 원래 딜이 이래요. 단간을 안 가서 궁 데미지는 약간 약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엄청 약하지도 않아. 또 맞으면 빈사 상태에 이르는 거의. 어? 어마어마하죠 필량이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잠깐만 어디갔어 쓰레쉬. 씨발 랜턴 던지고 갑자기 어디갔어. 어이 돼질 뻔했네. 아 블루 먹자고? 어 블루 좋지. 근데 지금 내가 해야될 일이 있어. 딜 체크. 뭐야. 어 뭐야 몰랐어. 미니언이 그냥 거의 포션이지. 금방 차지 이것도. 풀피죠? 미니언 하나에 먹으니까. 아 나도 모르게 피했다 미안하다. 원래 미포는 피업 좋아요. 원래 패시브 때문에. 그니까 이게 도벽으로 성장한 다음에 요거 요 맛으로 하는 거라니까요. 요거 승률 2위라고 지금 내가 약파는 게 아니라 이게 승률이 2위에요 2위. 지금 애쉬가 1위고 3위가 징크스인가? 승률이 2위에요. 내가 약하는 거 아니 진짜 약하는 게 아니라 승률이 2등이에요 그냥. 봤어요? 피차는 거? 3코로 피바라에 가면은 그냥 존나 많이 차요 피가. 그냥 공수템 거르고 그냥. 중데미지야 뭐 원래 미포 깡딜이 세니까 방광 안 가도.
봐봐요. 큐, 피차는 거. 큐큐. 보이십니까? 피차는 거. 어, 씨발! 욕하면 안 되는데. 어! 어이 쪽으로 방금 민 거 실화야? 티모? 씨발. 뭐, 오히려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. 뛰어가겠습니다. 이러면은 퓨 그냥 Q 한번 날리면 불피 될 거야. 내가 봤을 때 아마 이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안 끝나면 끝날 것 같아. 근데 공속은 이제 W 쓰면은 1.9. 아 굉장히 빠르죠. 아 이 새끼 재미없네. 어? 야 게임 진짜 재미없게 한다. 어이가. 아 이렇게 해서 이기면 기분 좋아? 아 지금 기분 좋아? 아 좋음 됐어 씨X마. 어? 아주 그래. 어 후 아주 아주 그냥 아주야. 어? 아주 열받는구만. 딜량 32,000 그래픽 뚫었죠?